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동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쉬운 7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2부입니다. 우리 오늘 57회 꼴통 마스터 우리 설악산 네. 지게꾼 우리 임기종 마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정말 157cm에 네. 57kg의 몸무게를 가지고요. 설악산을 하루에 15번까지 네. 어떤 때는 130kg에 가까운 무게를 지고 올라가는 세월을 벌써 42년째 하고 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이제 지난 해에 네. 드디어 이제 로망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27살 때 중매로 27에 첫 여자를 만났는데 예. 처음에 막 반대를 하는 거야. 예. 그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용기를 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선박하고 이제 평생 회로를 이제 살 수겠다 생각이 드니까 속을 상하지 않고 이제 마음 변하지 않고 이제 이게 해줄 수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막 그 장인 장모가 오지 말라고 예. 막 그랬을 때 막 그 혼자 계실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마음이 설렜지 뭐요. 꼭 데리고 꼭 데리고.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 안 되면 그냥 지게다 실어갖고 와버려야지 예. 막 이런. 예. 뭔 쓸쓸해도 꼭 나 배우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갔다 단판을 들고 내려왔지. 단판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믿고 이제 달라고요. 일단 이제 4번 가니까 믿고 나를 주더라고요. 뭐라 하면서 장인 장모님 뭐라 하시면서? 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마음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는 이제 나를 믿고 달랄 건 주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그러면 서로 연애하실 때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드셨대요? 예.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대요, 우리 선생님? 마음이 착하고 순박하고 하니까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영혼토록 이제 변치 않고 영혼토록 사랑하다고. 와. 아니 참고로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정신지체 2급이시라서 네. 표현이 여러분 생각대로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실 말은 쉽게 하시지만 그 표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거, 아, 이 여자를 내가 평생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다 하신 거예요? 예, 평생 해로로 데리고 살으면 이제 마음 걱정, 마음 고생은 없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딱 왔다 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네. 사모님의 가장 그 큰 매력이 뭐예요?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순박한 마음이고. 순박한 마음? 예. 외모 중에서는? 얼굴도 뭐 예쁘지 않은지 생기고요. 뭐 이렇게 눈, 코, 입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어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니 저기는 아까 20년 되신 분이 아직도 애인이자 뭐 콩깍지기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40, 예. 뭐 몇 년 사셨죠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거의 한 30... 한 5, 6년 31년이야. 31년. 예. 근데 아직도 콩깍지가 엄청 많이 쓰여 계신 거 같아요. 예. 아직까지 콩깍지가 하루에 있다. 뽀뽀는 몇 번 해 주세요? 뭐 일정 표현을 안 하지 뭐냐. 야, 마음으로만. 네, 마음으로만 이제.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기는 왠지 싫더라고요. 그럼 초창기 신혼 때는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쓱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치. 하기가 싫더라고 이제. 아니 그러면 신혼 때 예. 이제 내가 혼자 먹고 예. 살다가 예. 이제는 내가 정말 지켜줘야 할 여자도 생겼고 가정도 꾸리게 되시니까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예전 같고 지금 현재 같고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니까 저로서는 마음이 좀 행복하더라고요. 지게 질 때 일도 예.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짐을 많이 지도 그대로 옛날 예전과 현재와 똑같으니까 아 꾸준히 예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더라고요. 궁금한 게 네. 사모님이 바깥 활동 못 하시죠? 아니 못 하지만 다리 육체 지체 장애가 있으니까는 네. 많이 걸어다니지 못해 지금요. 그럼 이제 집에만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집에만 있는 거지 뭐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둘이 연애하고 이런 거 할 때 바깥에 나가서 데이트 같은 건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잘 못했지 뭐 많이 잘 걸어다니지 못하니까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데이트 하셨어요? 네. 차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지 뭐. 그럼 차는 우리 선생님 운전 안 하시잖아요. 차 이제 대절이가 네 가지 이제 차 빌려 가지고 돌아보고 다니던 거 그랬지 뭐. 예, 그럼 우리 선생님이 사모님 태워서 이제 예. 세상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럼 제일 멀리 간 게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모습을 바깥 나들이 이제 하게 된 거지 뭐.
그럼 지금까지 제일 멀리 가신 게 어디세요? 두 분? 제주도도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울릉도도 갔다 오고. 울릉도도요? 홍도도 갔다 오고. 뭐 다 가셨네요. 저보다 낫네. 예, 저는 아직도 울릉도도 홍도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인장모님이 얼마나 진짜 네.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뭐 내려보고 이제 잘한다고 이제 나를 칭찬을 해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결혼하고 얼마 만에 아드님을 만드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 맞벌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지 뭐요. 아들을 낳았는데 예. 그럼 아드님이 낳기 전에 그게 장애가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제 때 제 어리 태어나지 뭐 8개월 반 만에 태어났어요. 아, 8개월 반 만에. 네, 이렇게 태어나고 몸무게도 모자르고. 예, 좀 모자르고.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 이제 간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지 뭐. 예, 임신 그러니까. 할 거다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예. 일가 또 오보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그럼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는. 아, 배가 또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냥 집에 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예, 애가 있더라고요. 뭐니 인간이 물어보니까 애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모님 애를 낳으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장모님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애를 낳고 우리 선생님 집에 오니까 애를 낳은 사실을 아신 거예요? 예. 그럼 사모님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청하고? 주위 사람한테 이제 해달라 퇴출 좀 끊어달라고 이제 거기 동네 같은 동네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가 봐요. 네. 그 퇴출 끊고 이제 애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지 뭐.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를 낳았다는 게 아.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낳고 이제 예. 아빠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아이를 낳으니까 사실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임신한 것도 몰랐다가 예. 집에 왔는데 애가 나와 있고. 예.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선생님? 마음이 울적 이상했지 뭐. 이상했어요? 어서 뭐 주소에다 갔다 놨나 생각도 들고요. 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우리 임기종 선생님은 그냥 오로지 하루 종일 지게 생각만 하시나 봐요. 예예. 예. 어느 날 지게 메고 왔더니 부인이 집에 있어요. 예. 또 어느 날 지게 메고 집에 왔더니 애가 하나 생겨 있어요. 그런 예, 거. 예. 그러면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집에 병원에 안 들었죠.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예. 와중에 이제 예, 아이가 예. 점점 이렇게 알게 되신 거잖아요. 예. 어. 그러면 몇 살까지 집에서 같이 키우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21살까지 집에서 애를요? 예. 근데 그 아드님이 저도 이제 TV 보니까 예. 아주 1급 장애, 엄청 1급이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능이 한 3살 정도 돼요. 예. 나이가 3살. 지금 스물 몇 살인데 31인데 지능이 3살이면 그게 사실은 사모님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이 안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야, 그러면 21살까지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사모님? 31살까지.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보호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 아. 그때 어릴 때 애가 어리니까 이제 제 예. 뭐 발작을 하지를 바깥에 이제 뛰어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사님이 예. 대충 이제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일 갖다 뿌리 빨갛다 오발로갖다 그랬지 뭐. 그 크고 나서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보호시설을 맡긴 거지 뭐. 아. 그러면 이제 보호소 간지는 얼마 안 됐네요. 예, 한 4~5년 됐지 뭐. 보호소 간지요? 보호시설 간지. 보호시설에. 예, 한 14~5년 됐어요. 14년. 그러니까 20살까지 키우신 거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부모라는 거 아까도 우리 학생한테 때려치고 뭐 부모님끼리 여행 가러 했잖아요. 이 부모는 무한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무한 책임 때문에 모든 것들 포기하고 이렇게 돌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의 고마움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신입 사원 뽑을 때 자기 부모님들 발을 닦아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손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살면서 내 부모 발 닦아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봐봐요. 우리 선생님도 하루에 15번씩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지만 그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빨리 와서 또 그 아이를 키우고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악산에 그냥 또 일을 하시는데 근데 아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렇게 남을 더 도우시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일로 계기가 있으셨어요? 얘 때문에 이제 그 선행을 하게 된 대답한 거죠. 얘를 이제 보호실 메고 데려다 놓고 보고는 나 혼자 이제 두 식구가 잘 산다고 생각이 들니까나 네. 왜 죄인처럼 느껴지면서요. 아, 아니 이제 돈을 모아놓고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얘한테 네. 다 이제 그때 좀 많이 우셨어요? 예.
애를 보호 시설에 처음에 갖다 드리면서 예, 막 울다시피 했지 뭐예요. 잠도 안 오고 이제 그러니까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예, 마음이 죄인처럼 느껴지면서요. 어. 내가 뭐 잘 살라고 이제 거기다 맡긴 것처럼 느끼 마음이 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편하려고 예. 애를 거기다가 맡겨 놓은 것 같은 느낌 나시고 예. 근데 보던 걸 모든 걸 거다 이제 다 희생을 하면 이제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갖다 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봉사 영역이 넓어지더라고 이제 처음에 그니까 어디를 먼저 이렇게 우리 엔테보트 조금 갖다 주고 애기에 있는 그 보호 시설에 네, 갖다 주다 보니까 계속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저 돕고 싶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 네,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네. 먹을 게 이제 아무 부족할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다리 쌀아까 이제 라면을 정기적으로 이어대고 이제 와. 그때 우리 시내 이제 돈이 없으면 바깥 나들이를 못 나다닐 수가 네. 있으니까 내 자비 풀어가지고 이제 바깥 나들이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깥 나들이는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차를 이제 차를 또 대절해요? 대절해가지고 먹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와. 통째로 이제 아도하듯이 이제 아도해가지고요? 네, 그 움직이는 거지 뭐요. 그날은 이제 여행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총 가이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갔다 오면 굉장히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 여기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선생님 한 달에 얼마 수입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한 2-3백 정도 벌 거예요. 마음 못 깨달렸어요. 그 하는 거는요. 130만 원 벌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관광 시켜주시고 먹을 거 사서 갖다 드리시고 그럼 사모님하고 생활은 뭘로 하세요?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해 나가고요. 예. 보는 거는 다 이제 선행에다 쓰다시피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지게를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는 게 아니라 진짜 남 좋은 일 더 하시려고 더 매는 그런 것도 예,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없는 사람 돕기 위해서 지게를 쥐고 이제 움직이는 거지 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가 최저임금이 130 얼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봐요. 최저임금보다 못 보시는 돈을 모아서 남을 돕는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삶 아닐까요? 또 우리는 어때? 맨날 불평불만하잖아요. 내 연봉이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더 좋은 집으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이 생겨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나 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관객들도 우리 선생님 보시면서 우리 좀 많이 반성하자고요. 네? 아셨죠? 네. 아,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 와.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하시다가 언제 이제 첫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셨어요? 방송에 언제 처음 이렇게 2002년도부터 네. 이제 나오게 됐지. 2002년도? 예. 어디에 어떤 계기? KBS에. KBS에. 김진웅 걸 이제 방송에 내보내겠다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 이제 2002년도에 VJ 클럽인가? VJ 클럽. 예, 거기 나왔어요. 그 버튼 계속 나오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선행하는 걸 또 알고 나서 또 봉사하는 거 취재 내보내겠다면서 연락을 또 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를 널리 알려준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그 나오고 나서 산에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아니 네. 오늘 오시는데 터미널에서도 아니 왜 설악산 아저씨가 여기 서울에 와 있냐고 막 사람들이 알아보셨대요. 그러면 알아보고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고 힘내라고 메시지 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용기가 힘내라고 앞으로 잘 될 거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자식 쪽으로 좀 잘했다 생각이 들면서 너무 네. 기쁘더라고요. 네. 가면서 막 올라가시면 막 물도 주시고 예, 막 김밥도 주시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다 챙겨주더라고. 먹을 거, 김밥, 뭐, 물 네. 싸운 거 다 주다시피 싸운 거 다 줘요? 예, 너무 아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자기들이 무거우니까 예. 사장님 올라가는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설악산에 진짜 최고 스타시는 거예요. 월드스타 그러니까요. 월드스타 예. 아니 그러면 2002년 그럼 그때 막 VJ 그럼 막 방송 막 짜죠. 그게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나는 즐기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러면 TV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 모습을 보셨어요? 예, 계속 나오니까 보다시피 하지 뭐.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언어가 이게 불편하셨잖아요. 정확히 잘 표정이 얼굴이 환해지니까 표정으로만 이렇게 예, 읽으시는 말을 대충 하니까 이제 예. 아. 고맙다. 이제 표정이 환해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표정이 환해지고. 예. 근데 저번에 보니까 사모님이 요리도 하시던데. 예, 말도 대충 하지 뭐요. 요리는 어떻게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리도 대충 해요. 어지간한 거는요. 대강 해주세요? 예. 잘은 못해도 보통 하다시피 하다시피. 아내가 해주시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뭐 찌개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대충 하더라고요. 제가 TV 보니까요. 네. 찌개를 끓이면요. 찌개만 넣고 밥만 먹어요. 김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찌개 밥이. 오늘 만약에 뭐 저기 알탕을 끓였다면 알탕 밥 그렇게 만드시던데. 예, 한 가지만 먹고 이제 다니다시피 하지 뭐. 근데 왜 한 가지만 드세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챙겨 먹기 하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사실은 반찬이 수십 가지 있어도 난 한 가지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행복하세요? 예, 그 1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먹어도 힘이 나. 뭐 근력이 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아침 안 먹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 무조건 산부터 올라가세요? 예. 몇 시에 일어나셔서? 4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5시 5시에 반, 처음 산에? 나와가지고 7시 네. 일이 시작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대중 없어요. 가을철에는 저녁 늦게까지 하고요. 요즘에는 일찍 끝나고 오고 있죠. 아, 가을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산 찾으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 나오시면 사모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집에서 이제 텔레비나 보고 이제 네. 앞에 베란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뭐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요. 네. 아니 정말 지금까지 네. 산을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셨는지 횟수로 따진다면 그게 좀 엄청나지 뭐요. 손으로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지 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설악산은 다 아실 것 같아. 눈 감고도 다니실 것 같아. 예, 설악산, 예설악, 남설악, 북설악 다 있는데. 통째로 모르는 데가 없지 뭐. 아니 아까 저랑 이제 사담할 때 예. 거의 구조대 분들보다 거의 구조를 더 잘한다고. 예, 더 잘하다 하지 뭐. 돌이 어디가 있다는 게 흔히 눈으로 눈 감고도 갈 정도인데. 그럼 산삼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산삼은 신경 안 쓰면 모르지 뭐. 이거는. 산삼 어딘지 모르세요? 모르지만 그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아셨죠? 예, 그렇지요. 아세요? 산삼 좀 먹어야 예. 되거든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 눈을 안 띄는가 보더라고. 나 보지. 그거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 예.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친구나 뭐 이런 친구 동료분들 친구는 뭐 없으세요? 산했어요. 예. 모르지 뭐 여러 사람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아, 없고. 그럼 이렇게 같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친구 이런 분들은 없으세요? 동료 또 뭐 산악인 있잖아요. 네. 엄원길 씨인가요? 네네, 엄원길 씨. 그분도 나를 안다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이제 반대로 엄원길 씨를 찾아와서 아는 척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원길 씨를 찾아가는데 산악인이 찾아와서 임기종 씨를 더 먼저. 네, 관계지 걸더라고요. 야. 그러면 아침은 굶으시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이렇게 하시고 또 정심은 그럼 어떻게 드세요? 정심은 집에 와서 먹던 거 산에서 먹던 거지 뭐예요. 산에서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산에 정심을 줘요. 아, 밥을 주세요? 네, 아침 정심을 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밥을 이렇게 국에다 말아서 그냥 쑥 드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먹게 되는 거지 뭐예요. 습관적으로? 예,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보니까 또 치아는 지금 다 있으세요? 없어, 치아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러면 틀니는 해보셨어요? 할 돈이 없어 틀리를 아예 안 하고 있지 뭐.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선생님 사실은 오시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던 아니면 치과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남편으로 뒀던 아니면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을 동생으로 뒀던 형으로 뒀던 그분 중에 우리 선생님한테 네. 이 뭐야 틀리 네. 요거 하나 혹시 선물하실 있으면 여기 오신 그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까 120만 원 벌어서 남을 돕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 뭐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벌는 벌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어떡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오늘 각자 아시는 치과 의사분 한 분씩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네. 연결되시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꼭 좀 주세요. 네. 저도 꼭 한번 알아볼게요. 네, 남을 좀 돕는다는 네, 게 네, 네, 네. 그리고 전화할 때 따르키게 하지 마세요. 야, 너 설악산 1년에 몇 번 올라가? 이렇게 물으세요 먼저.
그래서 안 올라가는데 너 이 새끼 인생이 찌질해. 설악산 올라가야 그러니까. 돼. 내가 올라가게 해줄 테니까 일단 틀니를 하나 선물해. 그리고 이분 바쁘시니까 네. 이분 설악산 올라가는 도중에 네가 옆에서 같이 임플란트를 넣어드려. 네. 이분 이래야 돼. 네. 따로 오실 수가 없어. 네가 가서 넣으면서 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 얘기해 주겠어. 오케이. 제가 한번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꼭 우리 선생님 틀니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제가 한번 힘써 볼게요. 여기 예. 다 얼굴 보세요. 다 힘 예.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요. 예. 자 우리 임기준 선생님 요즘 그래도 많이 좀 불편하시죠? 불편하신 데가 있죠. 예? 불편하신 데가 있죠. 예. 일하시는데 예. 어디가 가장 많이 불편하세요? 여기서 잠깐. 네, 잠깐. 네. 여기서 잠깐. 네, 시간 됐습니다. 아, 네. 수동입니다. 저희 수동이에요. 여기서 네. 2부 또 맞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임기준 선생님은 네. 요즘 이제 산을 오르시는데 좀 불편하신 게 아까는 네. 우리가 이제 일을 좀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도와드리려고 이제 네. 또 준비가 됐고 올라가다가 내려가시면 분명히 어딘가 좀 또 불편하신 데가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3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오! 오! 오!